이번에는 자 아까 그 아이템 전속 노가다를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냥 요렇게 세이브하고 자 어차피 이제 요번 장에 마을을 갈수 있으니까 요 상태로 하자. 자 샌디라스로 한대 때려주고 아네 패꾸님 반갑습니다. 자 아마 룰레는 요걸 막타를 못 치겠죠? 자 룰렌으로 네. 아, 제 기억엔 25장이었던 것 같은데? 25장 끝난 다음에 마을 아닌가요? 자, 그리고, 자, 미아슈터 올려서, 자, 때리고, 자, 하부자의 힐을 좀, 제때제때 써줬어야 되는데, 아, 이런. 자, 힐 한번 쓰고, 네, 하나 더 나왔다고요? 그래요? 아, 이번 판 끝나고 마을 맞죠? 저 잠시만요. 잠시만 물좀 마시고 올게요. 자, 다시 왔습니다. 아, 자꾸 아까부터 코가 간지러운 게 뭔가, 코감기의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자, 일단 올라가고. 자, 시리아로 법사 잡고. 자, 여기서 잤나? 시리아로 일단 법사 잡고. 자, 그 다음에. 보자. 캐리도 레벨업을 좀 해야 되는데. 히린 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쿨 대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코가 간지럽고 막 재채기가 계속 나오려고 해가지고 아 이거 아무래도 감기가 걸린 것 같은데? 아우 자 일단 올리고 자 RS 한동안 안 썼으니까 가서 쓰고 자 가서 그 다음에 일단은 자 행동술의 범위가 일단 여기까지 닿으니까 요 상태에서 자 이동력이 좀 딸리는 유니를 올린 다음에 자, 여기서 힐 한번 아무 데나 쓰고, 자, 이런 데다 대충 쓰고, 자, 쓰고, 자, 히올프의, 전속법장으로, 자, 사이클린을 조금 앞쪽으로 보내고, 잠깐만, HP 별로 없지? 요거는 나중에, 그, 롤레인 잡아야겠다. 자, 사이클린은 요거나 먹자. 자, 요 아이템이나 하나 먹겠습니다. 자, 마을을 너무 못 갔다 보니까 이 아이템이 다 가득 차가지고 애들이 자리가 없어. 자, 이렇게 하고, 네, 뇌신복을 누가 하고 있죠, 지금? 아, 얘가 갖고 있구나, 히올프. 오케이. 자, 다음 턴에 일단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린. 마린으로 전송술. 자, 좀 뭔가 뒤에서 백업을 하는 그런 캐릭터들을 미리미리 앞에 좀 보내놔야겠다. 요렇게 일단 보내고, 릭 아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행동술 한번 써주고, 흠냥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 그 27판 마을에서 가는 이유가, 거기가 제일 마지막 마을이라서 그런 거죠? 자, 가서, 네, 사울 레벨이 물음표가 됐다고요? 그랬나? 패치 버전을 하시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뭔가, 그, 버그 때문에 그렇게 된거 아닐까요? 뭔가 39레벨 만땅에서, 그, 경험치를 많이 얻어가지고, 뭔가 버그 때문에 넘어간, 막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일단 저는 36인 상태네요. 자, 미리미리 쭉쭉 올려놓읍시다. 자, 쭉 올라가고. 근데 마지막 마을에서는 뭔가, 그, 특수한 아이템을 팔라나? 뭐, 예를 들면은, 바람날개 영양약수, 막 이런 것들이라던가. 시롱이님 어서오세요. 리하이어. 자, 위로 올리고. 네. 아, 사장? 뭐야. 오, 지원군? 사장이 근데 뭐였죠?
자, 아무튼 지원군이 왔는데, 자, 먼저 불마귀와 겨뤄라. 자, 니들이 먼저 싸워라. 막 그런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요 녀석들은 빨리 올라와서 경험치나 스틸 하지 말고 대충 좀 적당히 죽었으면 좋겠다. 아, 샌디라스를 따라다녀요. 아, 그럼 샌디라스를 요번 스테이지에서 못 키우겠네? 네, 경험치를 안 뺏기려면은 샌디라스를 키우면 안 되겠네, 그럼. 아니면 뭐 전송술로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날려보낸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한 안 되겠네. 자, 뭐 아무튼 아, 수인이 최초로 나오던 판에 그 다른 애들이 뭐 있었지? 저는 그 판도 그런데 그 레터가 처음에 나오는 판 있잖아요. 그 일정 시간 지나면 레터가 나오는 그게 좀 난이도가 좀 있더라고요. 네. 오케이. 자, 일단은 샌디라스를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세이브하고. 자, 너 밑으로 가라 이제. 아, 얘 요번 턴에 좀 키워주고 싶었는데 아깝다. 조금 아깝네. 자, 올라가고. 자,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있는 게 일단 바람날개인데 자리가 일단 신성지수를 버리면 될 것 같긴 한데. 아, 애매하네. 아요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미아슈터를 아이템 먹으러 보내자고요? 근데 저는 미아슈터를 요번 턴에 좀 키워주고 싶은데. 저도 제가 좀 뭐랄까 애정으로 키우는 캐릭터들이 몇 명 있는데 얘 무기 바꿔야... 아니 무기가 아니고 그 방어구 바꿔야겠네? 자, RS를 이 오른쪽으로 보내고. 자, RS를 보내고. 자, 그리고 자, 여기 뭐야? 적들이 밑에만 많았고 밑에 많고 위에 많고 중간은 얼마 없구나. 일단 요거 잡고. 자, 그냥 천천히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자, 가서 시리아로 HP 뺀 다음에 롤렌으로 마무리하면 되겠다. 이런 아, 시리아가 너무 커졌어. 자, 레벨 38이야. 자, 롤렌으로 마무리하려 그랬는데 실패. 쪼케이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튜닝 전문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자, 히올프. 자, 전송법장. 잠깐만. 뇌신복을 누굴 줄까? 너 아이템 못 끼고 있니? 암살복 사우를 바꿔줄까? 일단 요번 턴에 티노가 있었으면은 티노를 바꿔줬겠는데 일단 티노가 없으니까 사울한테 주자. 사울 아니면 미아슈터 뭐 이런 애들한테 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사울한테 주겠습니다. 자, 뇌신복을 사울한테 주고. 자리. 자, 재생제랑 바꾸고. 네, 아, 롤렌 주라고요? 네, 영웅이 아니고 검성인 상태죠. 자, 일단 가서 뇌신복을 끼고 나머지 아이템 중에 또 뭔가 쓸만한 게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거를 그걸 주겠습니다. 자, 캐리 앞으로 하고. 자, 윤희. 그 사우를 영웅으로 안 만들고 검성으로 한 거는 일부러 그 영웅으로 하면 뭔가 너무 흔하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못 지나가는 길이겠죠? 여기? 자, 여기는 길이 없고. 자, 어쩔 수 없이 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거네. 자, 일단 날개가 없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가운데로 가야 된다는 건데. 자, 일단 가자. 자, 쭉쭉 가고. 자, 올라가고. 네, 미아슈터한테 아마 암흑의복이 두 개인가 있었죠? 자, 이거 아이템 슬슬 버리고 싶다, 그냥. 아, 뭔가 마을에 가져와서 팔고 싶은데. 아,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자, 일단은 요 용인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네, 요번 판에 카라스가 있으면 저 쫄따구들이랑 헷갈려요.
아, 네, 그럴 법도 하네요. 네, 전송법장 같은 무기를 물약 쓰듯이 쓰면은 전송술처럼 무제한을 쓸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애들 무기들도 마찬가지요. 네, 그래가지고 쭉 쓰고 있어요. 자, 일단 적군의 턴. 자, 일단은 범위상에 들어오는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바로 턴이 오긴 하는데 자 일단 여기 있고 자, 아, 왜 이렇게 자, 일단은 아이템 정리만 대충 좀 해준 다음에 그냥 행군을 쓰자. 자, 충격팔뚝 나중에 카일한테 줍시다. 자, 그리고 롤렌한테 아이템을 줘야 되는데 자, 미아슈터 일단 롤렌을 딴 데로 빼고 자, 일로 빼고 여기서 미아슈터가 가서 자, 여기서 암흑의복을 요걸 하나 줍시다. 쭈팔림 어서세이 반갑습니다. 요렇게 일단 주고 나머지는 일단 행군을 하면 될 것 될 것 같은데 자, 그 전에 요거 가고 깨아님 어서세이 반갑습니다. 아, 그 위에 보시면은 여기 요렇게 있어요. 여기 자, 그리고 요 녀석이 우원 스테이지 보스 불마귀 뭐 일단 요렇게 있고요. 네, 맞아요. 자, 행군 한번 하고 자, 귀찮을 땐 역시 행군이 최고죠.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재밌게 애들 보고 계시다면 추천과 즐겨찾기 한 방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안돼! 자, 얘도 신경을 써야겠다. 귀찮아. 행군 집결 기준은 그 행군 커맨드를 실행할 때 누르는 커서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가요. 네. 다음 판에 상자 다섯 개랑 헷갈림. 유니는 소환사예요. 유니는 뭔가 그 이펙트라던가 연출 막 그런 거를 보고 싶어가지고 차마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뭐 아무튼 자, 일단은 적군의 턴, 아군의 턴. 자, 턴 돌아왔고 자, 턴이 시작되면 얘부터 처리해야겠다. 얘부터 일단 밑으로 보내고 자, 만약에 요번 맵에서 뭔가 보물상자, 아니 비밀상자 같은 거라도 있었으면은 그거라도 먹으러 보내겠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 일단 바람날개 자, 신성지수랑 일단 바꿉시다. 자, 그리고 네, 유니는 소환사가 아니면 위나급. 위나급이면 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못 넘어가는 잠깐만. 여기는 날개가 있어도 못 넘어가나? 자, 이거 날개가 있어도 못 가는구나. 자, 삥 돌아가야 되네. 자, 일단 요렇게 돌아갑시다. 뭔가 마개라서 그런가 봐요. 자, 아직까지도 멀었잖아. 제가 언제가? 자, 일단은 좀 쓸모없는 캐릭터 자, 미아츄터로 이 상자 먹고 자, 2만원 발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군 커맨드를 딱 한 번 정도 더 쓰면 될 것 같아. 자, 한 이 정도로 쓰면은 다음 턴에 이제 올 것 같아요. 네, 유니가 소환사가 되면 공격력이 페이커보다 세지 않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슬프더라고요. 제가 그 페이커를 되게 애정으로 열심히 키워가지고 전직도 시키고 40레벨도 찍고 40레벨 찍은 다음에 전직도 하고 아무튼 무기도 바꿔주고 열심히 키웠는데 너무 약해가지고 도저히 못쓰겠어서 버렸는데 아무튼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자, 아무튼 네, 저 사이클린은 전송술로 구해주든지 삥 뜯던지. 야, 공격 범위가 저기서 닿는구나. 네, 페이커가 궁수 중에서 방어력이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근데 좋아 보이지 않던데? 구조사님, 허민님 어서세요. 구조사님 어서세요. 허민님 리하이요. 네, 그렇죠. 네, 쓰레기 캐릭터인 걸 알면서 어거지로 키웠는데 결국에는 버리게 되더라고요. 자, 일단 누가 맞았지? 얘가 맞았구나. 자, 한호가 일단 뚜까 맞았고 여기까지는 안 닿고
야, 근데 범위가 여기서 닿을 정도면은, 야, 범위가 진짜 쩌네? 자, 일단 올라가면 때릴 수 있는 거 없고. 자, 여기까지는 일단 가, 잠깐만. 롤에는 닿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 한 마리 닿고, 내비 두고, 자, 일단 요 상태에서, 자, 하와터로 한호한테, 잠깐만, 이거, 섣불리 올라갔다가, 저 법사들한테 마법을 둘 다 맞으면은, 두 번 다 맞으면은 죽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요거는 조금 몸을 사려가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출발 전에, 자, 한호 뒤로 빼고, 여기서 버프 다 걸고, 버프를 다 건 다음에 출발하자. 자, 사울 올리고, 자, 미아 슈터. 아, 하긴. 네, 그 한호랑 하와터가 지금 HP가 1000이 넘기 때문에 걔는 일단 걱정이 없겠네. 자, 일단 올리고 요 상태에서 버프를 다 건 다음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파괴신. 자, 일단 쓰고. 자, 그러고 보니까 저 옆에 있는 사이클린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 마전사는 마법 저항이 있어서. 자, 일단 얘는 뭐 나중에 전송술로 데리고 온다던가 뭐 걸어서 온다던가. 자, 여기 잠깐만 닿을라나? 자, 보자. 전송술. 한 칸 옆이면 닿겠는데. 자, 다음 턴에 윤이 여기도 안 되고. 자, 하와터의 자리에 이 마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행동술 풀어주고. 자, 다음 턴에 사이클린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요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자, 사이클린은 요렇게 오고. 오케이, 요 상태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대기. 자, 대기 타고. 자, 밑에 애들은 잘 가만히 있네요. 좋습니다. 자, 적군의 턴. 아마 마법 공격을 하겠지?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아, 약물 먹이라고요? 아, 그러기가 제가 이게 약물 먹이는 게 까먹는 게 아니고, 그게 약물을 먹인다든가 아니면 뭔가 아이템을 뭔가 최상급으로 찾아가지고 준다던가 그러는 게, 이게 너무 그 뭔가 누군가한테 있는지 찾기도 귀찮고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마을에서 모든 걸 하고 싶어요. 물론 뭐 물약 먹는 건 못하는데. 자, 일단은 여기서,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전송술로 보내가지고 이걸 저격을 해버릴까? 얜 뭐야? 대양, 아, 얘는 마법스네지, 횡내술. 여기도 있으니까 일단은 얘를 잡는다 쳐도 이 뒤에 있는 애한테 뚜까 맞을 테고, 일단 여기 있는 애는 궁서 잡고, 여기 있는 애는 그걸 보내가지고, 원거리 공격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막기 전에 잡아야죠. 일단은, 아, 어떡하지? 이거 고민되는데? 일단은 원거리 딜러. 보자. 궁수들 말고는 RS밖에 없네요. 자, 일단 RS를, 자, 전송법장으로, 자, RS를 여기다 일단 보내서 이 법사를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 자, 요거 잡고. 아, 못 잡네? 이 멍청한 자식이. 자, 그러면은 롤랜으로 가서. 아, 안다 또. 자, 롤랜까지 전송술을 써야 되는 건가 이거? 자, 일단 시리아가 치면 확실한데. 자, 롤랜, 유니로 전송술을. 자, 롤랜을 넘겨주고. 자, 일단 요 녀석이 경험치를 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잠깐만. 근데 또 롤랜이 위로 올라왔다가 이 위에 있는 걸 확실히 못 잡으면은 얘를 못 잡으면 망하잖아. 야, 이거. 아, 까다롭네. 자, 일단은 해보자. 자, 전송술로 롤랜을 일단 보내고.
자, 로렌으로 법사